이런 데서 무슨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야? 붕어, 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? 스펙? 아니, 성적? 아니, 자칫하면 그저 그런 어리숙한 취준생으로 보일 수 있는 네이비 자켓에 강렬한 불구생 넥타이로 열정을 보여주었지. 취업의 첫 번째는 역시 첫인상이 아닐까. 너무 사회 전형생 같다. 이걸 입어볼까? 붕어씨, 어제는 기획서 좋던데? 붕어씨가 준비해온 PPT 너무 완벽해요. 붕어씨 없이는 회사가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는다니까. 붕어씨, 이거 좀 봐줄 수 있을까? 이거 봐, 붕어. 올여름은 하와이안 스타일이 유행할 거라고. 시원한 느낌의 야자나무냐, 아니면 역시 앙증맞은 느낌의 파인애플. 붕어, 오늘도 백수가 되는 걸 성공했구나. 믿고 있었다고. 그나저나 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합격을 못하냐? 불합격이 취미인가? 하긴 네가 잉어빵과가 아니라 붕어빵과를 선택한 순간 너의 앞날은 정해져 있었어. 누구인가? 누가 취업 소리를 내었는가? 그만해. 야, 우냐? 그만. 뭐야, 진짜 오래? 그만하라고! 야, 장난인데 뭘 그러냐? 면접에 또 보면 되지. 하긴 면접 볼 일 없는 너 같은 놈이 뭘 알겠어. 뭐라고?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말이 너무 심해. 학점도 꽝, 스펙도 꽝, 정신머리도 꽝. 너 같은 놈이 필요한 회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.